김정남 피살 사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조사 중인데 국가정보원은 어제 국회에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암살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북한 내부에서 또 탈북하신 분들은 이번 김정남 피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96년에 탈북을 하신 분입니다. 장혜성 전 조선중앙텔레비전 기자 출신. 저보다는 기자 선배가 되시겠네요. 장혜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김정남 피살 사건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도 같고요. 뭐 놀라지 않았습니다. 바른대로 얘기해서. 아, 놀라지 않으셨어요? 알았어요. 아, 왜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일찍이, 제 생각엔 좀 일찍이 몇 년 전에 있을 수 있었던 게, 그래도 김정남이가 꽤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김정남이 잘못 생각한 게 이 권력투쟁에서 특히 북한에서 권력투쟁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이런 사실을 그 망각하고 그래도 자기가 형이니까 뭐 어제 그 뭐 그 나온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살려달라고 김정은이한테 편지도 써 편지까지 보냈다고요? 네, 편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쓸데였습니까? 근데 김정은이로서 바깥으로 김정은이로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김정남이 있는 게 부담스럽고 그 정말 눈에 가지 같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필요성은 당연히 느낄 건데 그래도 그만하면 나는 작년이나 또 재작년쯤에 벌써 손을 썼을 줄 알았는데 좀 늦게 손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하신 뒤로 한국에서 사극 드라마 좀 많이 보셨습니까? 아, 예, 봤죠.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예. 만약에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암살이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정말 지금 이 21세기 대명천재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봉건사회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봉건사회다. 봉건사회라고 해서 봐야 옳을 겁니다. 사실은 글쎄 뭐 제가 추측하는 거는 김정은이라는 건 그건 뭐 분명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당 중앙이나 북한에서도 실질적인 그 권력 계층은 당 중앙이나 조직 지도부잖아요. 이 300명 집단이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서도 조현준이 같은 놈, 그다음에 저 조영원이 같은 사람. 예. 그다음에 그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중앙이나 조직 지도부 일부 부장. 아 예. 예, 그 조현준이. 예, 조현준. 예. 그다음에 조영원이. 지금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 예. 그다음에 황병서. 아 예, 황병서. 그다음에 정치국장. 예. 그 대체는 이런 예.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김정은이한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조직했을까요? 실제 손 쓴 거는 김용철이가 지금 이번에 그 대남 담당을 했다고 그러던데 김용철이라는 사람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인민무력부장했던 분. 총정찰국장 했죠. 예, 총정찰국장. 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그 한국 언론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그 서해의 뭐 포격사건도 조직하고 뭐서 어쨌든 그 뭐야 많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김정은이를 죽이는 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아마 조직했을 것 같아요. 난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하고 직접 집행한 거는 그 당중앙위원회 사무청사, 그러니까 조사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전부라든가 이런 데서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누가 했던지 간에 그 분명한 거는 김정은이 제일 아파하는 걸 제게 버렸죠. 예. 그러면 말이죠. 장성태 고모부 장성태 처형할 때 그 예. 당시에는 이제 뭐 반란을 꾀했다 이렇게 하면서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처형을 했다.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죽었다. 예. 이 내용을 언젠가는 조선중앙TV에서 보도를 할까요? 북한 시민들에게 알릴까요? 저게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김정남이 자체가 북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 모릅니까? 전체 전혀 알 수가 없죠. 왜 모르게 했는가 하니까 김정남이 어머니가 성혜림이잖아요. 성혜림이라면 북한에서 제 나이 또래 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뭐, 분계설이 마을에서 백일홍, 그 다음에 성장의 길에서 뭐 여러 영화들, 그 시기에 60년대 영화는 그저 거의 판치다시피 했거든요. 아, 60년대, 70년대 초반 북한 영화의 여주인공은 도마타 했다. 예. 그래서 그 여자하고 최부실이라면 아마 주인공은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혜림이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졌단 말입니다. 어딜 간다가 많이 길다 가서 그 저희 급에서는
야, 저 김정일이, 그러니까 그 리경이, 원래 이경 선생이 그 며느리지 않았어요? 아, 그 유명 작가? 예, 작가. 네. 그 이경 선생이 면, 그 아들 이평이하고서 그 이평이하고 결혼해서 옥돌이라는 아이까지 낳았는데 거기서 그 뺏어서 말하자면 제가 데리고 살았죠. 예. 데리고 살았는데 이게 이래도 다 드러나면 무슨 망신이가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김정남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장혜선 선생님은 북한에서 조선중앙TV 기자로 일할 때, 예, 김정남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아, 김정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 아들이 김정남이라는 것까지는 모르고, 성혜림이가 그 김정일이 그 데리고 산다, 요것까지는 알았어요. 이건 극비 중에 극비입니다. 예. 한마디만 하면 그저 모가지 덜렁하는. 그러면은 거예요.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며느리는 두 번째 부인인 김영숙인가요? 그 당연하죠. 두 번째 부인밖에 없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는 아들이 없었고 뭐 딸만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원래 김일성의 집안이 다 김일성부터 그 여자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말하긴 좀 그런데 김일성부터 그 한영애라는 여자가, 우리 초기 혁명할 때 한영애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옥보이라고, 왕청 시절에 한옥보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항일무장투쟁, 이쪽에 남한 쪽으로 나왔을 때는 거긴 김혜수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 후에는 김정숙이하고 살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김일성, 그러니까 김정일도 그렇듯이 김일성도 어쨌든 간에 상당히 복잡한 여성관계가 있었는데, 예, 중요한 것은 김정일의 장남이란 말이죠. 예, 장남이 머나먼 타국에서 죽었고 그것도, 예, 동생의 암살 지시에 의해서 죽었다. 현재 이렇게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아까 3호라고 하셨나요? 당에서 그 당중앙인데 3호청사. 3호청사에서, 예, 아마도 실행을 했을 가능성이, 예,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현재까지 정확하게 어떤 무기로 뭐 스프레이인지 독침인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부검 결과도 나와봐야 알고요. 예. 그런 일들은 원래 많이 있습니까? 그쪽 3호청사에서 일하는 실행원 일종의 공작원들이 그런 식으로 독극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모릅니다. 사실은, 예, 그 사모청사 그런 건 다 비밀리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르는데 그 북한에 보면 그 반탐 전람관이라는 게 많아요. 반탐 전람관에 가면 뭐 말하자면 남쪽에서 들어오는 북한에 들어오는 그 간첩들이 이런 그 독침이라든가 그다음에 독 스프레이라든가 뭐 오히려 그렇게 역선전하고 있다 이거죠. 역선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 사실이겠는가? 우리 북한이 남쪽에서 들어온 간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닌데 실제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쓰는 거네요. 예. 3호 청사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런 공작들을 맡아 하는 조직이다 이것이죠. 그렇죠. 노동당 3호청사. 예예. 예, 예. 어제 같이 이렇게 탈북하셔서 어쨌든 이렇게 뭐 교류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김정남 피살 소식 듣고 뭐 전화도 하시고 만나서 얘기도 하셨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가장 많던가요? 그러니까 그저 주도적인 얘기는 그 저희 급에서 말하자면 우리 저하고 대학 동사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서 하는 얘기는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좀 늦게 죽겠다 하는 이런 게, 그러니까 김정남이가 자기 동생한테 너무 환상을 가졌다. 자기를 죽일 것 뻔한데 빨리 한국에 얼른 올 게지. 왜 거기서 그 무슨 돌아가는 말에서 뭐 돈 갖고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돈이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대한민국에 와서 목숨을 살려야 될 게 아닌가. 크게 한국에 와서 뭐 기여할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아무튼 간에 살자면 여기로 오는 게 제일 좋았겠는데 뭘 거기다 기대를 가지고서 거기서 있다가서 그냥 결국 죽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예, 이제 김정남의 존재는 모르고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김정은의 이제 친형이죠. 예. 김정일의 둘째 아들인 정철. 예. 정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정철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그건 김정일이 또 그 어쨌든 그 내 그 가게 내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알고 있다가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못 그래서 한 날이면 옳은 말이건 틀린 말이건 무조건 정치범 속에서 해야 한다. 그럼 부인인 리설주, 여동생인 김여정.
이설주는 뭐, 김정일이하고 달리, 김정은이 자꾸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데리고 다니니까 알겠죠. 이제 저 텔레비전도 나오니까. 예, 예. 김여정도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죠. 예. 그러니까 그 김여정까지는 알겠는데, 아무튼 그 간부들은 좀 알까요? 근데 밑에 백성들, 인민들은 몰라요. 김정철은 안전할 걸로 보십니까? 김정은이 형 정철은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김정철이는 정치적 식물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거의 존재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 상태면 놔둘 거예요. 말하자면 당 중앙인의 조직 지도부가 여기서 북한에서는 북한을 알라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 조직 지도부가 핵심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핵심입니다. 당 중앙인의 조직 지도부 예. 요 한 300명 되는 집단인데 예. 핵심 기관입니다. 김정은이도 사실은 그 조직 지도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조직 지도부가 뒤에 있다, 떠받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게 제일 핵심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직 지도부에 의해서 그 김정철이랑 다 철저히 지금 바깥에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식물인간을 만들어 놓고서 놓은 상태로서는 아마 안전할 거예요. 근데 정남이 달랐거든요.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데 거기다 또 드문드문 다 바른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또 중국이 네. 고모부 장성택과 김정남을 후원했다. 네. 그것이 또 김정은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에 중국 못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정상회담 못하고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텐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 장성택이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은데 장성택이 중국을 업고서 개개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그 조직 지도부에서 그걸 가지고서 그때 그 좀 사정이 상당히 묘한데 김정은이는 이자리 지금 처음으로 최고 권력자 되다 보니까 뭐 미국 농구 선수 누구 엮어들이고 그다음에 막 마식령에다 스키장 만들고 철딱서이 없는 짓만 하는데 이자리 그 장성택은 그런 거 하지 말고서 빨리 우리 개개방해서 나라를 좀 발전 경제를 발전시키자 결국은 그게 그 바탕이 돼가고서 그 처형됐는데. 이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정은이가 지금 북한, 중국하고 참 관계를 회복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난감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김정남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예.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예. 그리고 우리 한국 기자들이나 서방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삼촌인 김정은을 향해서 독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알았어요. 알아요. 그럼 한솔, 김한솔의 신변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한솔이 물론 이거냐 평일이 있잖아요. 예, 헝가리 대사, 동부유럽의 대사로 가 있는 체코 대사로 있는 예, 체코 대사. 평일이랑도 다 식물인간이구만 사실인데 그저 안전하게 무난하게 제 명대로 살자면 한국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지. 예. 뭐 돈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 빨리 죽었으면 죽은 다음에 돈 해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한솔이도 그래, 그다음에 평일이도 그래. 바른 데는 말해서 난 한 그 평일이라고 동상생인데 예. 그 와서 나랑 같이 뭐 장기도 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거기서 가시방석길에 앉아서 그게 뭘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것 같겠어요? 그거. 예. 역시 오늘 장혜성 전 조선중앙텔레비전 기자로 일하셨고 1996년에 탈북하신 장혜성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또 더 쉽게 김정남 피살 사건이 이해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